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찬덕입니다. 오른쪽 골반과 골반 뒤쪽 통증이 있다고 하셨고요. 예전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꼬리뼈 주사를 맞은 다음에 괜찮으셨다고 하셨고, 최근에 다시 통증이 생기셨는데 허리를 숙일 때 특히 심하셨다고 하셨고, 정확히 오른쪽 골반에서 뒤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나이가 젊으신 것 같아서 이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도 사실 지금 증상만 봤을 때는 디스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허리만 아프신 게 아니고 그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는 길을 따라서 골반이나 엉덩이, 나중에 심하면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증상만으로는 디스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디스크가 이상이 있다고 보일 정도가 되려면 디스크가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고 디스크가 안 좋아지면서 디스크 높이가 엑스레이상에서 줄어들어야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젊은 상태에서 엑스레이가 특별히 문제 없었다고 해도 디스크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리 통증뿐만 아니고 엉덩이 골반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가까운 병원 가셔서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허리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래 앉아 계신다던가, 허리를 구부리신다던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뛴다던가, 그리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신다던가,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되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행동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